오늘은 좀 쉬엄쉬엄하는 방송. 그래서 그냥 채팅창 수다 떨면서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그림을 거의 아이패드로 낙서마잖아요. 그래서 펜타블렛이 너무 어색해. 러프 그리는 건가요? 제가 평소에 그림판으로 러프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 작업을 할 때 러프를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수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야. 투수한테 화를 내는 장면에 썸네일을 그린다 치면 평소에는 그냥 그림판으로 마우스로 해가지고, 이거 마우스예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투수, 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이제 보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타블렛으로 러프를 하고 싶다, 방금처럼 이렇게는 안 하고 전에 한 거 있을 텐데, 아, 예전은 이런 식으로도 해드렸었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러프를 보내드리고, 이것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대다수의 러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아, 이거는 좀 러프인데 열심히 했었던 듯? 최근 썸네일은, 아, 이거 보여줄게. 그 노에무의 큉. 아, 이런 식으로 완성된 거거든요. 이제 러프를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뭐 배경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황구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해주셨고, 아, 이것도 황구님 거인데 러프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이제 러프가 나왔습니다. 보내줬고, 아, 이거 이 썸네일, 이제 아까 말해줬던, 그나마 타블렛으로 한다면 이거 아이패드로 한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내고, 이거는 양코님이 작업하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개웃기잖아. 사악하고 비열하게 웃는 룹,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완성이 된 거지. 이제 또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 아, 이거 봉봉 서버 마지막 썸네일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내드리고, 이제 러프가 이런 식으로 왔었어요. 일단 이거 완성본을 내가 저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완성본은 그 초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낙서를 할 건데 뭐 그려볼까요? 커피콩들? 이거 아니야? 저 또 귀찮아서 막 대충 그리는 거 봐. 주먹 사이즈 조심하세요. 목동 햄주먹 불끈. 7시 출근인데 방송 보면서 술 한잔 할 예정이에요. 출근인데 술 한잔을 해요? 약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느껴졌는데? 약간 표정이 이랬을 것 같아. 피곤. 이제 투수콘들 이제 안경 끼우면 어울릴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는? 여기서 앞머리만 일자로 하면? 여기서 앞머리만 일자로 하면? 앞머리만 일자로 하면 붕어가 돼버리네. 그러고 보니까 요 근래 친해진 네네양을 그려야겠어. 나 너무 오랜만에 그림 그려서 감을 못 잡겠다. 그림 자체를 안 그린 지 또 너무 오래됐어. 내가 오늘 아침에 네네양한테, 네네양 방송 외적으로는 게임 잘 안 해? 게임 같이 안 할래? 이랬거든. 네네양 이따가 방송 켜야 돼서 지금 좀 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침인 것만 기억나. 이게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리다가 내가 이제 진짜 차라리 아예 막 인체를 아예 안 해봤으면 차라리 그냥 좀 막 삐꾸가 나도 그냥 모르고 할 텐데, 내가 스스로가 어색한 게 보이니까 계속 지우게 되네. 근데 웃긴 건 인체를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삐꾸가 나도 고치질 못해. 레전드. 고치진 못해. 그러니까 보이기만 해. 뭔가 어색한데? 약간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고치질 못해.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같아서 이렇게 다 지우고 싶어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지웠으니까. 네네양 너무 귀여웠던 거. 그때 말 놓기는 했는데 아직 어색해서 순간적으로 존댓말 쓴. 허엽. 하찮은 버전은 바로 그릴 수 있는데, 하찮은 거 할 때 몸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허엽지. 어떤 느낌을 그리고 싶은 걸까나? 별 위치 여기 있다 치고. 이번 그림 진심 모드냐고요? 아니요? 낙서하는 건데 너무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임. 너무 오랜만에 그려서 안 그려지는 거임. 원래 러프 되게 단순하게 그려야 좋은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 웃긴 거는 이렇게 러프를 그려놓고 선을 맨날 대충 따서 그림 개 망한다는 거야. 근데 원래 다들 그러지 않아요? 러프 열심히 그렸다가도 이게 원래 그림이라는 게 끈기 싸움이거든. 근데 난 그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해. 그래서 내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랑 지금이랑 진짜 그때는 내가 끈기가 있었나 봐. 내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림 보여주지 않았어요? 찾았다. 근데 이게 되게 작아요. 이게 2007년인데 2007년에 이거 말고 잘 그린 거 있는데 어디다가 저장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2016년. 저 때는 저 뒤에 더 잘 그린 게 있었단 말이야. 저 때는 전신을 위주로 그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갈치기를 위주로 그린다 치면 그때는 좀 전신을 좀 많이 그렸어. 대갈치기의 대갈이냐고? 근데 대갈치가 뭐냐면 그냥 머리만 그린다는 뜻이. 딱 그 어깨 라인까지만. 나 약간 이런 러프 같은 거 정리할 때 남는 이 잔선들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약간 털선으로 볼 수 있어서 지저분한데도 좋아. 이게 지우다 만 이런 느낌이? 이러고 나서 늘 채색을 못하거든요? 이러고서 늘 채색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냥 러프한 느낌대로 해서 한번 채색해볼까? 러프한 느낌 그대로로 살려서 채색 다 해서 선물하자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해서 밑색만 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거면? 이걸 왜 귀찮게 일일이 손으로 채색을 할까? 그냥 올가미 툴로 해가지고 쏙 하고 채색하면 되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아주 편한 방법이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으로 채색하는 나. 대갈치기만큼은 명품이신 듯.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갈치기만큼은 명품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뭔가?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하긴 해. 이게 이상한 나쁜 말이 아닌데 좀 이상해. 와! 그 머리만 그리는 거 잘 그리시네요. 이게 아니라 대갈치기만큼은 명품이신 듯. 뭔가 욕이 아닌데 욕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여기가 보라색이었나? 약간 보라색이 어떤 보라지? 이런 보란가? 네네양. 와씨, 왜 이렇게 켜놓은 게 맞냐? 그림 저장 안 했다. 미친. 그냥 꺼버렸냐고요? 네. 뭐 어때? 다음에 또 그리면 됐지. 뭐가 문제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울러.